여러분 안녕하세요. 라면이에요. 스프 넣어주시고요. 라면 여기에 된장, 쇠고기, 여기에 배추, 알배추 작은 거예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쭉쭉 찢어서 집에 있는 야채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. 청양고추, 파, 된장이 들어가서 맛을 더 구수하게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여주세요. 옛날에 국민학교 6학년 때 수업시간에 그때는 제가 키가 컸었어요. 조기 성숙했었죠. 그 후는 키가 잘 안 컸는데 수업시간에 선생님 몰래 생라면 뒤에서 먹고 있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. 생라면은 오도독 오도독 씹어 먹어야 맛있는데 수업시간이라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입안에만 물고 우물우물 삼키고 했는데 어느 날 한번 걸렸어요. 근데 그때 선생님이 라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. 어떤 때 간혹 가다 그 생각이 새록새록 나요.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생라면을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라면은 매력적이에요. 국민학교 6학년 때 그 라면 가격이 40원인지 20원인지 지금은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100원짜리 하나 가져가면은 군것질하고도 돈이 20원인가 남았었어요. 그때 제일 비싼 군것질거리가 저한테는 라면이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라면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. 더 얼큰하게 고춧가루도 한 스푼. 라면에 마늘을 넣으면 더 맛있어요. 아버지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마늘을 먹으면 몸에 좋아, 마늘 먹어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마늘을 엄청 좋아했어요. 소고기가 들어간 얼큰하고 구수한 된장 소고기 라면이었습니다. 여러분, 맛있게 드세요.